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정상적으로 이제 되고 있습니다. 오늘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좀 늦어졌는데, 그래도 저의 첫 인스타 라이브 방송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여러분, 뭐하고 보내셨어요, 오늘? 저는 그냥 이거 라이브 준비하러 샵 갔다가 왔는데, 여러분은 이브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와, 이게 얼마 만이야. 진짜 오랜만이죠. 저도 되게 이런 방송 자체가 오랜만이어가지고 설레네요. 여러분과 소통할 생각에. 드디어 소리인 라방을 보내. 맞아요. 드디어 여러분. 학교 축제했어요? 아, 축제를 12월에, 원래 이브를 기념해서 한 축제셨나봐요. 수정,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맞아요, 여러분. 내일 크리스마스인데. 여러분, 혹시 크리스마스 계획 있으신가요? 근데 요즘 시기에는 이제 못 나가긴 하겠죠. 모두 집콕하시겠죠? 저도 집에서 크리스마스를 잘 보낼 예정입니다. 필리핀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와, 이제 퇴근. 맞아요. 오늘 예인이라고요? 예인이가 어딨지? 예인아 안녕. 예인아 너 어딨니? 내 눈엔 안 보이는데. 알바해요. 진짜 오랜만이네요. 집에서 쉬고 싶은 게내 계획. 맞아요. 근데 휴식은 진정한 휴식은 집에서 쉬는 거죠. 예인이다. 보고 싶어. 나도 예인아 잘 지내지? 사실 예인이랑 DM으로 대화하고 있어요. 저희 카톡으로 해도 되는데 굳이 DM으로 대화를 하고 있어요. 러블리너스 친구 같이 샤브샤브 먹을 거예요. 학교 방학했어요. 우와. 여러분, 근데 오늘은 이제 저희가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이렇게 한번 따뜻한 분위기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의상 컨셉은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어울리게 이렇게 빨간 앙고라 가디건을 입어봤고요. 속에 이렇게 포인트로 레이스 달린 블라우스를 입어봤습니다. 어울리나요, 여러분? 그리고 이 머리띠는 여기 저희 회사 분들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해봤어요. 화려하게. 고양이 귀로다가 해봤습니다. 지혜다, 지혜. 수정이다. 안녕, 읽어줘, 댓글. 안녕, 얘들아, 잘 살지? 잘 사는지 물어보네. 다들 잘 살지? 다잘살 거야. 너희는 밝은 아이들이니까. 뭐 하고 살아, 얘들아. 댓글 읽어주세요, 언니. 읽었어, 수정아. 잘 어울려요. 저도 있어요. 봤습니다. 안녕. 모두 잘 지내죠, 여러분들? 자, 이제 오늘은 제가 그래서 뭘할 거냐면요. 저만의 과자집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과자집을 처음 만들어 봐요, 태어나서. 그래서 제가 과자집을 만들 건데, 어떤 컨셉으로 만들 거냐면요. 여기 사실 예시를 주셨거든요. 제가 처음 만들어 보는 거라. 그래서 굉장히 이거 보여드려도 되죠? 이게 과자집이래요. 이렇게. 근데 저는 처음 만들어 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고 내일이 크리스마스니까 저는 한번 성탄절 느낌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과자집을 제가 잘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장갑을 위생적이게 끼고, 누구 드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먹는 거니까 장갑을 끼고 과자집을 만들어 볼게요. 쿠키하우스 만들기네요. 맞아요. 여러분 해보셨나요? 전 처음 해보는데, 이게 일단, 그리고 이게 부치는 약간 그런 풀 개념이래요. 근데 이거 크림이라서 먹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걸로 일단 한번 끝머리 자르고
잘랐어요. 그다음 과자 집에 이제 틀을 세워보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이거. 얘부터. 얘 이제 집 창문 같아요. 일단 쿠키니까 냄새 한번. 굉장히 맛있는 버터링 냄새가 나요. 이거 한번 이제 풀을 이 바닥에 짜가지고 고정을 시켜볼게요. 이 길이만큼 짜야겠지? 이거 대보해볼게요. 보이나요, 여러분? 손에 리본. 그러니까 묻을 것 같은데 최대한 안 닿게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이게 이렇게 해서 많이 짜요? 이렇게 짰고요. 고정을 시켜볼게요. 아니, 안될것 같은데, 고정. 한줄 짰자고. 자, 이 위에 세웁니다. 위에 세워. 안 세워질 것 같지만, 일단 제가 잡고 있어 볼게요. 잡고, 한 손으로 이제 다른. 위에 일단 눕혀놓을게요. 일단 눕혀놓고, 제가 손이 두 개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이게 완성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초등학생들도 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못하면은 제가 좀 이상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할수 있는 대로 해볼게요. 일단 두 번째 과자를 꺼내고 이게 고정이 되는 건가 원래? 잠깐만요. 이제 여기다가 옆에다 짜볼게요. 이거 만들어 보신 분 있다면 혹시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이걸 이따 많이 짜야겠어. 고정이 되게. 많이 짜볼게요. 짰고. 잠깐만. 여기도. 이거 확실히 초등학생들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붙여주기. 아, 옆부분에. 여기. 두개 다? 알려주고 계신데. 해볼게요, 제가 최대한. 여기도 짜야겠죠? 여기도? 잠깐만요. 오. 오. 나름. 세워졌고요, 이제. 다른 부분도 해봐서 댓글을 좀 읽어볼까요? 바닥 기초 공사부터 하셔야 바닥 했잖아요. 저게 초등학생, 저게 조금 일단 나 잘못했어. 과자를 다 꺼내고 시작을 해야겠어. 저게 초등학생들도 할수 있다고 어려워 보이는데 그쵸? 언니 바닥은요? 바닥 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반가워요. 바닥이 없으니까 더 힘든 것 같은데. 저도 알아요, 그거. 그거 알죠, 여러분. 말은 누구나 할수 있다는 거. 직접 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부실공사. 이거 지붕이라고요? 이거 지붕이라고요? 아, 이거? 아, 이거 지붕이었어요. 아, 여러분, 이거 벽이 아니라 지붕이래요. 지붕, 이렇게. 잘못했다. 아, 이거 보면서 해야겠다. 이거 지붕이래요, 지붕. 뭐야, 그럼 도대체. 얘네가 옆에 그 벽이었어. 어쩐지 안 세워지더라. 사과, 프렌치
갑자기 냄새나. 지붕이었어. 어쩐지 과자가 문보다 크다고 했어. 아, 지붕이었구나. 그럼 너 나와봐. 잠깐 나 나와보고. 이미 근데 제 생각은 이미 여기 올려도 돼요. 이미 엉망이 됐고요. 저는 약간 차근차근 해볼게요.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보고 있어가지고 부담스러워서 의심 안 하고 차근차근 해볼게요. 일단 과자 다 뜯고 해요. 뜯었어요 이제. 다시 어쨌든 이걸 완성해야지 방송이 끝나기 때문에 완성을 시켜볼게요. 근데 확실히 이런 걸 만드는 거는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약간 그렇게 섬세하지 못해서. 이거 맞죠, 이제? 맞다고 합니다. 자, 잘 세워지네, 잘 세워지네. 이제 쉬워요, 여러분. 곧 완성될 거예요. 24시간 방송 선언. 이거 두세 시간 가도록 보이는데? 에이, 두세 시간 할 재료가 없어요. 이걸 두세 시간 걸리면 진짜 똥손인 거지. 잠깐 옆에도 뿌리고. 보이. 잠깐만요. 보이죠, 여러분? 알아서 다들 잘 보고 있죠? 근데 이거 약간 가족분들이나 뭐 친구분들이랑 같이 뭐 친한 친구 이렇게 둘이서 크리스마스 보내시는 분들이라면 크리스마스 날 기념해서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가족끼리. 그래서 둘이 완성시키면 훨씬 더 오오오 쉽네 쉽네. 가족끼리 만들기 굉장히 좋은 그런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모두 만들어 보세요. 이거 실제로 먹을 수도 있대요. 작년 작년 크리스마스, 이제 올해 또 내일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를 제가 어떻게 보냈는지 말을 해드릴게요. 작년에는 제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때 한창 미스터 트롯이 하고 있을 때거든요. 크리스마스 때. 그래서 제가 그때 크리스마스 시즌에 작년에는 약간 크리스마스 당일날 스케줄이 없었거든요. 근데 혼자서 내일은 혼자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는 뭔가 혼자서 집에서 있으면 너무 우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이제 본가에 갔었는데 가족들과 보내려고. 혼자 보내기 너무 우울할 것 같아가지고 가족들하고 보냈거든요. 본가에 갔었는데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미스터 트롯을 보면서 카레를 가족과 엄마와 함께 카레를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게 소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족과 떨어져 살기 때문에 저에게 굉장히 이 소소한 것이 저에겐 큰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보냈고요. 올해 크리스마스는 아마도 당장 내일이기 때문에 그냥 시기도 다들 집에서 보내야 할 시기고 이러니까 저도 또한 혼자서 집에서 재밌게 보낼 예정입니다. 좋아하는 그런 드라마도 보고 예능도 보면서 그렇게 보낼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에 주로 뭘 하시나요? 맞아요. 서울에 혼자 살면 외로워요. 그쵸.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최고죠. 지금 저 치킨 가라아게 카레 먹고 있었어요. 다들 배고프신가? 다들 밥 드셨나요? 저도 안 먹었습니다. 다들 배고프시죠? 기념일은 가족과 함께. 추워서 집에 있는 게 더 좋아요, 주말에. 맞아, 요즘 갑자기 추워졌어요.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잠시만요. 자, 이 지붕을. 제가 약간 멀티를 못해요. 그래서 대화하면서 이걸 못 만들어요. 그냥 지붕을 만들어 볼게요. 지붕.
이게 지붕이니까 이거는 아니겠지? 제가 이제 지붕을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에 주로 뭘 하면서 보내는지 지금 여기 써줘봐요. 난 이걸 만들게요. 동시에는 제가 못해서. 저도 오늘 본가 와서 부시드 노엘 사이 먹고. 부시드 노엘이 뭐예요? 보긴 본거 같은데. 잠깐만요. 오, 고정이 됐어요. 아, 빵인가? 크리스마스 기념 빵? 슈톨레는 아는데. 부시드 노엘도 무너질 것 같다. 오, 됐어. 크리스마스 날엔 이불밖에 안 나갈까봐요. 다들 쉬는 날이라서 그렇구나. 근데 이불밖에 안 나가면 전더 처지던데?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저는 일단 움직여야지 뭔가 의욕이 생겨요.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더 처지더라고요. 이제 엉망이 된 한쪽 지붕도 해보겠습니다. 좋아. 완성이 됐어요. 이게 이제 꾸밀 거예요. 얘네들은 뭐지? 아, 옆에 세워놓는 건가 보다. 얘는 눈사람 같아요. 집을 지키는 수호신. 왜 이렇게 너덜너덜하지? 자, 이제 집을 지키는 수호신을 어디다가 하지? 여기다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가. 주로 집에 있습니다. 나 홀로 집에 영화 봐야지. 와, 국룰이죠. 크리스마스 날나 홀로 집에. 크리스마스 약속 취소됐어요. 근데 취소되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다들 조심해야 되는 시기라서. 눈사람 꾸미고 붙이셔야 돼요. 아, 꾸민 다음에. 아, 이거는 눈사람인데 이제 얘를, 이 형체가 없잖아요? 얘를 제가 눈사람으로 만들어줘 볼게요. 네, 그러면 일단 눈사람이 눈이니까 다 삐져나오네. 눈이니까 이렇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흰색으로 다 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얼굴에 나온 줄 알았네. 지금 옷에 무드카가 이게 쉬운 게 아니네요. 여러분, 눈사람. 일단 흰색으로 채웠고요. 눈사람이 일단 눈과 입이 있어야죠. 이거 다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눈사람의 눈과 입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눈왜 이렇게 웃기지? 눈 크기가 짝짝이에요. 일단 약간 무서운데? 잠깐만요, 여러분. 약간 조커 같은데요? 어떤 사람? 일단 이렇게 했고. 아, 잘못했다. 이거 모자였어요, 여러분. 맨 위에 칸. 아, 맨 위에 칸 모자였어. 오 마이 갓. 아, 원래 이렇게 검게 칠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이미 저는 망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목도리라도 해줄게요. 추우니까 모자였어. 추우니까 목도리라도 하고 민트색 목도리. 여러분은 민초 다니신가요? 목도리. 추우니까 두껍게. 눈살 얼마나 춥겠어요. 자기 몸이 다 눈인데. 이렇게. 왜 그러시죠? 자, 이렇게 목도리를 해줬고요. 목도리만, 아, 단추, 단추. 몸통에 단추가 있는 거를 어디서 봤어요? 이렇게. 단추 이렇게 대충 하고, 볼터치도 해줄게요. 모자를 안 씌워줬으니까. 대신, 볼터치로. 어, 귀엽다. 귀엽다, 귀엽다. 이제, 여기가 이제 집이잖아요. 이게 쿠키 집인데, 이 눈사람을 이제 세워보겠습니다. 이 집에 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대충 세울게요. 집을 지키는 저 여기다가 보이죠, 여러분? 됐다, 됐다. 화가 나네요. 왜안 쓰니? 망했다. 여기다 붙일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얘를? 이미 망했어요. 망했어. 수습을 해볼게요. 이것도 도대체 어떻게 짜는 거지? 여기 뒤로 다 지금 삐져나가지고 뒤로 짝대요. 몰라, 나 이거 못해. 이거 엉망이 된 눈사람 그냥 대충 꽂아주고. 그래, 됐다. 그리고 이제 트리. 또왜 나무가 한 그루 있어야 돼, 집에는 나무가 한 그루 있어야죠. 괜찮죠, 여러분? 나무도 먼저 꾸며야지. 나무는 일단 초록색이기 때문에. 민트나무로. 갑자기 장르가 호러? 아니에요. 얼마나 아기자기한. 이거 언제 낮자고 있지? 이거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이거 이렇게 일일이 다 짜는 건가? 일단 짜볼게요. 어, 이렇게 하면 된다. 여러분. 여러분, 나무예요. 나무, 대충 나무라고 하고, 얘도, 이거는, 이런 거는 이제 미적 감각 있으신 분들이 만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데 흥미가 없어서요. 일단,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만들어 볼게요. 잘 만들려고 하진 않고, 이것도, 이게 왜 제가 뒤로 짜냐면요, 이게 앞으로 안 나오고 뒤로 뒤에가 터져가지고 뒤로 삐져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있는 거다 짜야 되니까. 어차피 이거 누가 먹을 순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최선을 다해볼게요. 됐어. 그래도 너무 지저분해 보이나? 아니야, 눈이 온 거니까. 눈이 어떻게 이쁘게 먹겠어요, 자연인데. 이렇게 올 수도 있지.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한. 됐다. 됐고, 이게 원래 여기를 돋구면 됐는데 지금 제가 이걸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아, 얘또 넘어졌네. 오마이갓.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화가 난다. 이거 힐링하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 힐링하기 됐다. 됐고, 이제 이걸 어떻게 싹싹 끌어가지고 지붕을 꾸며볼게요. 아까우니까. 열고 싶다. 이거 다 찢어볼게요, 그냥. 이거 그냥 다 찢어가지고, 마음대로 할게요, 그냥.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아, 여기 거울 아니지? 괜찮아요. 나온다. 제가 이거 여러분 만들어 보니까 그냥 영상으로만 보세요. 만들지 마시고. 아니면 과자집 사서 드시고 전문가들한테 이거는 맡기세요. 크리스마스 날은 그냥 이런 거안 만들고 집에서 쉬기로. 제가 이거 해보고 괜찮으면 크리스마스 날 하라고 추천드리겠지만. 이제 지붕을 꿀어볼게요. 나무 크크크? 아, 또 넘어졌네. 됐어. 우리 그냥 나무 치워버려요? 안 돼요. 나무 있어야 돼요. 전 이제 지붕을, 아, 잠깐만. 이거 지팡이 먼저 붙여야겠다. 인내심 자체 테스트 방송인가요? 에이, 뭐, 아니에요. 저 재밌게 하고 있어요. 재밌게 하고 있어요. 저 인내심이 아니고 즐거워서 하는 겁니다. 그래도 완성은 시켜야. 사실 제 상상 속에는 이게 과자집 예쁘게 만들어져서 제 인스타그램에 사진도 올리고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사진은 못 올릴 것 같아요. 이제 예쁜 지팡이를 붙여주고요. 하나 더 있어요. 양쪽에 붙여줍니다. 나무 넘어가고 난리 났네. 지금 여기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자, 두 번째 지팡이 붙여줍니다. 얘왜 이러지, 이 나무가? 그리고 아 이렇게 예쁘게 하트 가루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어디 요런 데좀 뿌려볼까? 아, 지붕에 일단 뿌려볼게요. 이거를 좀 펴서 발라볼까? 크림을 펴서 발라 한 다음에 여기에 하트를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쁘네요? 이거 잘 됐다. 이거 처음으로 마음에 든다. 잠깐만요. 됐어. 오,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하고요. 이건 뭐지? 초코바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스텔프 캔디? 아, 초코바가 아니네요. 캔디? 뜯어볼 수 있나? 아. 이거를, 이거 일단 놔두고, 이거 뭐야? 이걸로 해볼게요. 이거, 해바라기 씨. 제가 초등학생 때 굉장히 좋아했었죠. 이거를 이제 지붕이 가운데 뿌려볼게요. 안 뿌릴게요. 안 뿌리고 이 스탬프를 얹어야겠다. 이 스탬프를 차라리 여기다 꽂을게요. 이게 굳는구나. 이게 낫겠다. 이렇게 할게요. 해바라기 씨는 안 붙이고 스탬프로. 굿굿굿. 아, 나무 왜 이러니 너? 뭔가 되고 있어. 그쵸? 근데 이거 화면에서 볼때 되게 괜찮다. 그리고 이 진돌이 젤리도 활용을 해야죠. 나무 그냥 안쇠에 나무 있어야 돼. 나무 있어야 되고 곰젤리를 요런 데다가 포인트로 괜찮은 것 같아요. 붙여주겠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완성시키니까? 나 생각보다 괜찮은데? 됐어. 여러분,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이게, 잠깐만요. 완성이라고 하기 뭐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고요. 그래도 깔끔해야 되니까 지금 괜찮은데? 그런 거 알죠? 플레이팅까지 완벽하게. 귀는 안 보이니까. 지저분하겠지만 여러분 완성됐어요. 어때요? 이거 드실 분 없으시겠죠? 이건 여러분 드시면 안 돼요. 너무 위생적으로는 만들었지만 무튼 여러분 저는 이렇게 과자집을 완성시켜 봤고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고, 오랜만에 봐가지고 저도 정말 반가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과자집은
아마 누구에게 갈지 모르겠지만 선물 맞죠? 이게 집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요아중에 버티는 눈사람이 대견하다. 저만의 과자집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첫 인스타라방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종종 자주자주 여러분들을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오늘도 출근하신 분들 계실 텐데 이제 푹 쉬시고요. 내일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안녕!